오늘은 7월 31일, 7월이 마지막 가는 날인데요. 원래는 영덕, 경북 영덕을 가려고 했었는데, 일기예보가 변경됐어요. 비가 온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영덕을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충북 충주로 갔습니다. 충북 충주 호에는 악어섬과 그 악어섬을 전망으로 배경으로 한그 게으른 악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어섬을 전망하려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망하려면은 게으른 악어 카페 그 뒷산으로 올라가서 그 악어봉이라는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악어봉을 올라가지 못하게 입산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악어봉을 이렇게 촬영한 것이, 아니, 악어봉이 아니고 악어섬을 촬영한 것이 악어봉에 올라가서 그 촬영한 것이 아니고요. 그 게으른 악어 카페 마당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 뭐 이렇게 고공으로 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악어섬을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어봉에 올라가지도 않고 게으른 악어 카페 그 앞마당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악어섬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일품이죠. 이 형상이 마치 여러 그 무리의 악어가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섬입니다. 마치 형상이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악어섬이라는 그 명칭이 붙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악어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하죠. 참 그래서 이 충주호에는 참그 이게 아주 명물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대단한 풍광입니까? 그래서 내가 뭐 전국의 카페를 뭐다 돌아다녀 본건 아니지만 주로 뭐 내가 여행을 한다 해도 뭐 카페 순례는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관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일반 카페들은 요즘에 뭐 장사가 안 되는 카페들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뭐 도심에 있는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평범한 카페 이런 그런 카페들은 그, 뭐, 코로나19도 겹치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장사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악어섬을 배경으로 한 게으른 악어 카페는 말이죠.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카페를 또, 가본 기억으로는, 충청북도 단양에 카페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산 봉우리 끝에 카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명칭을 카페산이라고 붙였나 봐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장사는 잘 됩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여름 한철 장사예요. 그 카페산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경사도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겨울에 뭐 눈비가 오고 얼어붙고 하면 길이 미끄러운데 그 경사도가 심한 길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누가 뭐, 커피 한잔 마시려고 목숨 걸고 거기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가보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여름 한철 장사더라. 그거죠. 겨울철에는 일제 그 장사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장사는 잘 되지만 여름 한철 장사라. 뭐, 장사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여기는 사시사철 장사입니다. 그리고 뭐 길이 그 게으른 악어 카페를 가는 길이 뭐 가파른 데도 없고 아주 길이 좋고 그리고 이그 악어섬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카페가 있으니까 굉장히 찾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가보니까 그 게으른 악어 카페 그 실내에 가서 거길 들어가서 그 아이스 아메리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컵을 신청해서 마셨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줄을 서서 음료를 주문합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이제 간단한 빵 같은 걸 주문하고 그럽니다. 뭐 신뢰가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럼 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카페더라. 아주 굉장히 그 입지가 유리한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 카페를 세워가지고 참 아주 장사가 잘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 드론으로 이렇게 내려다본 본 아가씀의 모습인데 얼마나 이 모습이 일품입니까? 아주 그 충주 호의 그 모습과 더불어서 굉장히 아주 일품이죠. 근데 뭐 오늘 여름에 주로 그 황사는 봄에 오잖아요. 그뭐 지금은 여름이라 황사도 없고 그래서 아주 시야가 청명합니다. 그게 청명한 시야를 해서 배경을 보니까 배경을 바라보고 그 청명한 시야로 또 드론을 날려서 찍으니까 상당히 그 동영상이 아주 깨끗해 보이고 영상이 아주 그 청정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참 보면은 내가 그래서 그 악어섬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뭐 여행 일기 이런 걸 보고 내가 야, 악어섬이라는 곳이 참 굉장하구나 무릎을 탁 쳤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악어섬을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는 경북 영덕 그걸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일기예보가 변경이 되고 비가 온다는 그 소식이 있어가지고 충주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 충주는 때마침 바람도 쐬지 않고 아주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충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악어섬이 굉장히 이 충주의 명물이더라. 이거를 그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악어섬을 갔었던 것이죠. 상당히 그 악어섬이 아주 참 대단한 풍경입니다. 여보, 좀 여러분이 보십시오. 얼마나 참그 황사도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황사는 뭐 봄에 자주 황사가 끼는데 지금은 여름이라 황사도 없고 말이죠. 아주 파란 하늘이 수면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얼마나 그참그 반영 구름이 참그 수면이 비치는 그런 반영도 훌륭하고 그 수면 위로 이렇게 그 악어 형태의 섬들 이런 게그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여튼 이런 모습은 그뭐 한국의 미를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지만은. 이 충주 호의 이 악어섬 같은 악어섬과 같은 그런 영상은 참그 한국 어디에서도 한국 전국적으로 내놔도 굉장히 그 우수한 그런 풍광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남해 다도해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풍광이 나옵니까? 예. 남해 그 다도해를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충주 호의 악어섬과 같은 이러한 풍경이 나올 곳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건 뭐, 남해는 그 바다지만 여기는 바다도 아니고 민물 호수인데, 민물 호수에 이렇게 그참 아름다운 풍광이 연출이 된다는 것이 상당한 것이죠. 그 파란 하늘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반영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근데 아주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폭염이 이 드론을 날리다가 이제 드론을 착륙시켜 가지고 드론을 만져보니까 이 드론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을 못댈 정도예요. 그게 열이 나가지고.
드론이 이렇게 그 비행을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열이 나는 데다가 더군다나 날씨도 덥고 하니까 얼마나 더 열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40도 이상이 되면 드론을 띄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폭염이 된다 하더라도 40도는 되지 않는 날씨니까 띄워도 괜찮은 것이죠. 뭐 요즘에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33도, 34도 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뭐 40도까지 올라가려면은 뭐 그러니까 4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40도 이상이 되면은 드론을 날리면 안 되고 40도 이하에서는 뭐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열을 뭐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악어섬을 촬영하기 위해서 게으른 악어 카페 그 앞마당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1500m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악어 카페 마당에서부터 1500m까지 드론이 날아갔다 그거죠. 이 충주호 쪽으로 향해서 고도는 70에서 80m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1500m까지 진행을 시켰다. 그리고 제일 높은 고도를 유지할 때는 한 120m까지 올렸었고 보통 평균적으로 70m, 80m 고도는 그렇게 유지하면서 1500m를 이동시켰다 그거죠. 보십시오. 이게 참 악어 발 같기도 하고, 닭발 같기도 하잖아요. 예. 지금 나오는 장면 보십시오. 이게 뭐 닭발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여러 그 마리의 악어가 달려드는 듯한 그런 형상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동안 가물어서 그런지 가물면서 굉장히 그 폭염이 지속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런지 이 충주호에 수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잖아요. 예, 수면이 상당히 내려갔다는 게 보입니다. 하여튼 이 충주호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참 보석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뭐 여태까지는 그런 악어섬을 촬영했고 이제는 게으른 악어 카페를 중심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 게으른 악어 카페를 이제 멀리서도 진행을 하면서 바라보고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도 이제 촬영을 해보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카페로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 이제 비춰보는 모습입니다. 이제 카페 앞마당이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마당이 되어 있죠. 저 이제 마당에서 드론을 띄운 겁니다. 이게 카페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카페 모습입니다. 게으른 악어 카페 모습이죠. 마당이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참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굉장히 천혜의 입지입니다. 이 카페는 진짜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겨울에 너무 뭐 가파른 길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시사철 사람이 찾아오는 데입니다.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말이죠. 내가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카페 앞산에 악어봉을 올라가야
악어 섬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악어봉을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카페에서는, 카페 한 매장에서는 사람이 시선으로 본다면은 악어 섬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드론을 날려야 악어 섬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게으른 악어 카페가 좀더 여기 그 주변에 그 부지를 넓혀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도 마련을 하면은 카페 장사가 더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날리는 뭐 동호회, 이런 그런 동호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는다면은 이 악어섬을 그 드론 촬영하러 오는 그런 그 동호회도 참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카페 그 장사도 훨씬 그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그냥 그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게으른 악어 카페의 모습이고요. 아, 날씨가 아주 굉장히 더웠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조금만 서 있으면 말이죠. 그의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더위를 무릅쓰고 찍었으면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그 게으른 악어 카페 야외에도 이렇게 그 야외에서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거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나무로 만든 데크, 거기다가 뭐그 나무로 만든 탁자와 의자 이런 것도 마련해 놓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그 커피를 마시면은 상당히 그참 좋죠. 그래서 나는 그 요즘에 나는 그 당분을 그될수 있는 한그 단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그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탕이나 그런 게 들어간 커피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그 겨울에는 그냥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고 여름에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청해가지고 여기 야외 이제 그 여기서 야외 이 골상에 앉아서 먹는 그런 그 운치가 참으로 좋더군요. 여러분들도 그 충주에 갈 일이 있으시면은 이 게으른 악어 카페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충주에 갈 일이 없어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면 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서 그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마음이 힐링이 되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